필이면 짧은 쪽으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쓰리 쿠션. 네. 강준 성공. 오늘 이 6세트 강지은, 김가연 선수도 사실 맞붙은 적이 정규 시즌에 없더라고요. 네. 네, 오늘 첫 맞대결인데 이제 파이널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렇죠. 타임아웃 강지은. 대부분 SK 렌터카 팀에서는 히다오리에 선수가 6세트에 많이 출전을 했고요. 네. 김가영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히다오리 선수가 또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강지훈 선수가 꼭 승리를 해야 응호딘 나이 선수는 포스트 시즌 처음으로 출전할 수가 있겠고요. 네. 오, 이 공을 길게. 네. 자. 가는데요. 득점 와. 성공, 강지훈. 이런 접전을 파이널 1차전 펼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뭐약 2시간 정도밖에 휴식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2차전을 또 해야 된다는 사실. 그만큼 집중력이 뭐 체력 관리 다 필요합니다. 지금 득점이 된 걸로 아, 봤는데, 네. 그런가요? 네. 들어가면서 파란 공이 살짝 지금 움직였어요. 네. 네. 자, 볼까요? 느린 그림으로요? 네, 심판이 정확하게 라인에서, 아, 네. 맞았네요. 네. 그렇죠. 하얀 점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고 진행이 되고 뒤쪽으로 나오는 각도도 조금은 달라지게 나왔던 모습이, 좀 빠르게 공략했던 공이 이렇게 또 득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렇죠. 김가연 선수 더욱더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세를 이어가나요? 여세 이어갑니다. 아하, 네. 다시 한번 또 살짝 움직이는 또 득점이 또 됐어요. 그렇죠. 뭐 거의 정전기 날 정도의 어떤 얇긴가요? 살짝 맞습니다. 네, 약간 밀리면서 길어지는 각도가 이렇게 또 파란 공이 움직이는. 네. 네. 김강 선수 시간, 네. 오, 오, 이쪽. 네. 네, 시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사실 여자 복싱 2세트 때 시간 초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동료나 팬들은 놀랄 수가 있어요. 한 차례 타임 파울이 나왔고, 네. 사실 그런 장면이 좀 일찌감치 나오면서 김가영 선수 사실 어려웠거든요. 네. 2세트에 3이닝 때그 파울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양 팀은 벤치 타임아웃도 일찌감치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 돌아옵니다. 성공! 출전 선수가 시간 체크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이 벤치에서 벤치 타임아웃을 불러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양 팀은 그 카드도 쓸 수가 없어요. 다 썼고요. 그것도 2세트 여자 복식 때 모두 썼습니다. 자, 지금 되돌리는 샷이 좋은 득점이 되면서, 아, 김가영 선수 다음 공 배치 뒤돌리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연속 득점. 오, 연결이 좀 뭔가 이제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득점이 되고
목적구들이 교차하면서 다시 뒤돌리기 배치가 나왔네요. 네. 이번에도 큰 두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득점할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다음 공 배치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 쿠션. 파란 공은 다시 제자리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동점. 네. 아, 순식간에 또 4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자, 김가연 선수가 분위기를 또 잡아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강재현 선수에게 또 옆돌리기가 배치가 됐습니다. 동점을 허용했지만 옆돌리기로 성공하면서 다시 앞서는 강진. 아, 강재현 선수도 지금 뭐 실수가 없고요. 네. 득점이 된 상태에서 다음 공 배치들이 지금 강재현 선수에게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와, 이 공이 노란 네. 공 가로막지 않고 자, 득점이 자, 되나요? 득점이 됩니다, 네. 강진. 9점이면 끝나는 6세트의 여자 단식. 6대 4, 강진. 와, 강재현 선수 엄청난 두께 사용을 했습니다. 네. 파란 공 쪽으로 오는데 노란 공이 방해가 분명히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바뀌고 공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선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서도 아, 이렇게 득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놓치기도 하죠. 예. 강지은이 두 점만 더 먼저 가져가면 마지막 7세트로 갑니다. 이번에는 코너보다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진입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뱅크샷으로 한번 마무리를 노릴지 비껴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 각도인데 예. 비껴치기 시도하네요. 자, 와, 네. 아, 성공! 마지막 한 점. 아, 이 강지은이 마지막 한 점을 먼저 가져가면 마지막 7세트 갑니다. 와, 지금 약간 휘어지면서 들어갔는데 코너 돌면 득점이 되는 네. 김가연 선수 같은 경우 지금 배치가 오긴 했는데 브릿지가 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뭔가 터치는 굉장히 잘 됐어요. 자, 네. 득점이 옵니다. 득점이 됩니다. 김가영. 아, 어려운 자세에서 김가영 선수네 여기서 기가 막힌 또 뒤돌리기 득점을 해주네요. 네. 아래쪽으로 내공이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옆돌리기. 지금 옆돌리기가 이제 승부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득점이 되고 이제 다음 공 연결이 필요한데. 네. 야, 옆돌리기. 나 성공! 네. 2점차 추격, 김가영. 정말 숨 막히는 득점. 네, 연결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조금 짧아지고 있었는데 살짝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네. 아, 어쩔 수 없이 더블 쿠션이 자, 자. 셋포인트인데요. 아. 맞지 않습니다.
강재현 선수도 지금 잘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저 득점이 안 되는 네. 바깥으로 나가는 라인으로 지금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쓰리뱅크인데요. 네, 성공하면 매치 포인트. 자, 네, 매치 됐어요. 네. 포인트입니다. 이제 세트 포인트 대 매치 포인트. 8대8 동점. 강지은 선수가 이제 세 번의 세트 포인트에서 마무리를 못했고, 자, 이제는 매치 포인트로 바꿔버리는 김가영. 지금 아주 어려운 공을 하나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자, 마지막 배치가 뒤돌리기인데 분리를 시켜내야 되는 매치 포인트인데요. 자, 파이널 1차전. 자, 점수 네! 야! 네,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트 포인트의 강진. 너무나 잘 쳐서 또 득점이 안 되는 네. 진행이 됐네요. 파이널 1차전 승리에 한 점을 남겨뒀던 하나카드인데 이제는 SK렌터가 세트 포인트. 7세트로 가고 싶은 SK렌터카 여기서 1차전 끝내고 싶은 하나카드. 뭐 1차전부터 이렇게 또 박빙으로 오늘 경기가 만들어졌는데 네. 정말 어느 팀이 승리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7세트로 가고 싶은 강지은. 강지은 세트포인트에서 오, 슛을 자, 피했고 자, 아하! 파이널 그렇구나. 1차전 역시 파이널은 파이널답게 1차전 마지막 파이널 세트 7세트로 갑니다. 지금 투쿠션이에요. 네. 아, 투쿠션. 아,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득점이 안 아, 그 됐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한것 같고요. 투쿠션이었군요. 자, 김가현 선수에게 다시 또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자, 세트 포인트와 매치 포인트. 이제 더블 쿠션이죠. 파이널 1차전. 자, 김가영. 자, 김가영. 됐습니다. 성공하면서 결국 김가영이 극적으로 세트 스코어 4대2로 하나카드의 승리. 파이널 1차전의 승리의 팀은 하나카드 하나패입니다. 지금 4세트부터 6세트까지 내리 3세트를 따내면서 하나카드가 지금 1차전 승리를 했는데요. 네. 아, 특히 4세트가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네. 강진 선수가 세트포인트에서 계속 득점이 되지 않았고 결국 따라갔던 이 김가영 선수가 결국에는 파이널 1차전 6세트 여자 단식에서 승리하면서 파이널 1차전을 가져오는 하나카드입니다. 네. 마지막에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네. 사실 득점이 됐냐 안 됐냐에 저희가 판단도 흐려졌던 모습도 있었는데 네. 1차전 이렇게 하나카드가 사실 승리한다는 것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죠.